근데 이게 하루에 한 채를 하면 겨우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쁨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3시간에서 2시간을 해야 되더라고요.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이걸 두 분을 하잖아요. 낮에 한번 하고, 저녁을 하고, 하여튼 두 채를 하고 난 뒤에 하면 그 두 번째 시간은 굉장히 충만한 게 달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는 조금씩 앞서가는 거야. 이제 성적 싸움에 이기는 거야. LA 나가서 여기저기 돈도 많이 썼지만 어느 교회를 빌려가 하루에 두 차례를 기도하는데 그때는 돈이 아까워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만 하는데 돈이 너무 아깝다 이러더라고요. 주일날 잘했으니까. 야, 우리가 돈 쓰는 것보다 돈 쓰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이거라 그랬어요. 왜냐? 다른 거는 써도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그냥 사역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기도는 채워지거든요. 기쁨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게 한 두 시간을 충만하게 한 두 차례를 하면 기쁨이 넘쳐서 막 행복해집니다. 돈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걸 먹는 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을 넘쳐서 행복을 막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 해봤어요? 아직 이제 가능성이 너무 그러니까. 성교사님 해보셨어요? 그렇죠. 안 했다 그러면 성교사님 이상하잖아. 그래도 안 해도 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오셨죠. 그러니까 성교사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 세계를 가더라고.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뭐냐. 그 세계를 가는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이 교회. 이런 교회라야만이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라야만이 영혼들을 살려 내가 살리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영으로 회복하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자, 38절 광야 교회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두려워 애굽을 향하여 40절 아론들 이르되 우리가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따라해보 기뻐하더라. 자, 우리의 기쁨은 뭐냐? 돈이 많이 생기는 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거.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수고한 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위로부터는 그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기뻐하는데 위로부터 만족이 온다면 세상이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고난당하는 게 기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죠. 애굽에서 고통받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고 애굽에 힘들 때 인생을 살아가다 힘이 드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광야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이곳을 스데반이 뭐라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해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들어보셨죠? 광야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그 상으로 충만하다가 제자는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광야를 오잖아요. 광야는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광야가 다가 아니라 가나안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의 성령에 충만한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스데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렇게까지 걷지 않은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광야 교회랍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신 것이요. 또 이곳을 광야 학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부? 고난받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깨뜨려지고 부러뜨려지고 낮아지고 이러면서 뭘 배우러 간다? 주님의 윤례를 배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책방한 광야의 훈련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을 성경을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가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다수는 죽고 다수는 떨어지고 겨우 소수만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말합니다. 주거에 보면 오늘은 내가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놨습니다. 제 뒤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의 다수가 찾아야지 시작. 자, 찾아갖고 시작. 저희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더라. 자, 다수가 넘어진 거예요. 다수가 죽은 겁니다. 살아남은 자는 누굽니까? 소수입니다. 소수만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가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말세,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말세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안 맞춰준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내 심령이 메말른 거거든요. 방황한다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에 못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같은 평화, 바다 물결과 의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치 아니하고 또 거절했고 도리어 어디로 향하더라? 애굽을 향하더라. 고기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뭘 쫓아서? 돈을 쫓아서 열심히 하잖아. 그죠? 버린다는 게 참 쉬운 게 잘했는데 버리고 제가 한국에서 버리고 나왔거든요. 그게 안 버려지니까 금식해가면서 감동받으면서 버리고 나와서 그걸 낙치하려고 LA 있을 때 2년 동안 돈을 안 벌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많더라고. 전도를 막 하니까. 근데 이 동네 돌고 나니까 이제 다시 또 취하는데 취하면 취할수록 영적인 거 하고 불이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서 가야 되는데 이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붕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 집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애플밸리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혼자도 성전을 1시간 반을 2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조그마한 기쁨에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예언했다. 언제? 밤낮으로. 수도사들이, 수도사이나 영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뭐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두드립니다. 구합니다. 어떻게?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구하듯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에서 영광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광야로 나와서 공동체 사역을 하였지만 육신의 중독을 쫓아서 애굽에 돌아간 자들이 있었던 것이요 더 큰 악에 빠진 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 중에 제자들 성경의 제자들이 오늘날 선교사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여기는 반 정도가 사모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인데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제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 귀신이 나간 자리에 세상을 쫓아가면 일곱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완악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좀 쉽죠, 그죠? 권사님 안 쉬워요? 쉬워요. 잘 아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에 갔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더라. 자, 성경이 막 다 성경 이야기는 다 뭐냐 우리 마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악하기나 말이나 상관없습니다. 옆집 사람이 악하기나 돈을 띠먹기나 내 속에 쓰나면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주님의 평안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또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실이죠. 예. 오늘날 교회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인데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날 너희가 언제요? 오늘날. 성경은 자기 때 자기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은 나의 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죠. 계시 예언 묵시가 나한테 주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밀 마음의 전쟁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노하심을 격동할 때까지 내 마음을 깜빡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게 욕심을 부림을 인하여 권능으로 마음에 많은 하늘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참된 안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말세에 한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의 말세가 더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말세가 더 많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평생 이렇게 주의했는데 왜 난 애를 쓰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애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성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니로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야 하는 광야의 생활에 욕심을 크게 부리게 된다면 인생의 종말에 갔어 우리 인생의 말세에 갔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느냐 현재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거둬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명예장로님 또 세워야 되는데 자기는 장로님 안 한다는데 다 장로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또 깻잎을 달라고 해. 깻잎을 이제 가지러 오기로 했어요. 깻잎을 캐서 이하 물 주는 걸 그렇게 누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깻잎을 줬는데 대충 뿌려 놨어요. 본사에 뿌려 놨으니까 본사에 도구로 쫙 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심어야 자라잖아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지 않죠. 속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어진 것. 자, 물질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썩어지는 것이죠. 필요하지만 결국 썩어지는 것이에요. 썩어지신 것을 거두죠. 행한 만큼 일한 만큼 노년의 그 돈으로 편하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준다? 고난당하게 주는 것이에요. 아멘. 버리고 쫓아가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얻는 거는 줬는데 영광을 못 얻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뭘 거둬요? 다 영생. 영생. 자, 우리는 예수님 꺼내 받게 되면 다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죠? 제자들입니다. 다 버렸어. 많은 걸 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부모와 형제와 물질과 다 버려라. 버리고 나온 끝에서 뭘 주냐? 영생을 상속해 주겠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속 꾸짖어내느냐면 제가 목사 15년 될 때까지요. 내가 알던 성경의 많은 지식하고 성경이 보이고 내가 다시 깨달아가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구원도 다르고 영생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다 달라. 의도 다르고 다른 거요. 이게 비운 걸 깨뜨려야 되니까 그 답은 뭡니까? 계속 성경을 끄집어내는 방법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들이 거하는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 말하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몸이 안 돼요.
제 몸이 아닙니다. 찌르면 아프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찔러도 뭐만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그 안식처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봤어요. 청년 때. 3년 동안 꼭 치료를 했어요. 그냥 기도하다 가면 대다섯 시간에 쑥 들어가요. 뭘 기도했는지 몰라. 너무 기뻐요. 토요일에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추운데도 기도하면 한 4시간, 5시간 온몸에 땀이 쭉 젖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쑥 들어가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막 희열이 넘쳐. 근데 해봤어야 알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런 희열이 넘치면 달마다 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열어줄 때까지 사업을 할 때까지 사업을 열으니까 마음하더라고. 기도는 힘들어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인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죠? 이 광야를 이끄신 것입니다.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요. 한량없는 성령을 하나님이 어디에 부어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찬양과 기도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은 10시 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12시 돼도 별로 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라? 목숨을 다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편하기를 원해요. 쉬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우리 교회는 좀 잘 먹었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자. 잘 먹는 것이 좋은데 그 힘으로 뭐 해야 되냐면 부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아마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내 보고는 풋대기 먹으면 안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그 스테이크 비싼 거 그걸 먹어야 되네. 근데 왜 그걸 먹어야 되느냐? 근데 풀떼기만 먹고 이게 쭉 기도가 안 나와요. 해봤어야 알지. 근데 고기를 넣고 주유를 하잖아요. 이게 배에서 힘이 드는데 얼마나 심차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풀떼기만 먹고 주유하는데 한 시간 해도 안 채워지는 거. 고기를 먹고 막 쭉 그러잖아요. 그러면 10분, 20분, 30분 되면 이게 마음이 풀이 된다니까. 기쁨이 만들어진다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길이 예비된다니까요. 이 힘을 통해서 이 힘으로 치워지면 자동적으로 세상이 오는 주역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충만한 애를 쫓아가지 않고는 절대로 가난이라는 죽어서 가지 않는 천국 마음에 임하는 죽기 전에 너희들이 근능으로 임하는 하늘나라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데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동네에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때는 참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도 많이 받은 분들인데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하는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일 속에 막 공부한 거예요. 뭘 잡혔습니까? 사망이 잡히고 죄에 잡히고 공부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그죠? 광야 세매가 방황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그 나라를 우리 사라진전에 분명히 침노하여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다,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이 이르기 위해서는 누가 이르렀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줬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했죠.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쓴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불같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반석같은 믿음, 내 속의 육체의 정력을 이길 수 있는 것 힘을 우리는 받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에 입학한 자만이 광야교회를 졸업할 수 있는 것이고, 광야교회 졸업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신용 속에 충만하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친도에 들어가는 천국이고, 광야로 오는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많은 참된 안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빼돌리고, 너희가 누굽니까? 광야로 오는 제자들이지만 세상을 쫓고 욕심을 쫓고 물질을 쫓고 크게 욕심을 부린 것이에요. 이들은 뺏기고 그 나라에서 열매 맺는 백성, 성령의 열매를 중중금 맺죠. 의의 빛,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렇게 말하죠.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맺혀지는 것이에요. 내가 막 예수고 신자라고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언어가 없이 아무리 맺힌다고 해도 뭐만 오냐면 악만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사망을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다.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영적 가난이요 천국으로 침하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은 후에 천국만 자꾸 가려고 해요. 죽은 후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권능으로 기쁨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약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하신 주님을 보고 대면해봐야 절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중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책을 광야 여정의 책을 굉장히 한 두세 번을 만들었는데 책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걸 적어두고 이제 우물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일곱 단계를 나눠갖고 영광으로 가는 단계를 이제 책을 한 거예요. 이제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이 일곱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이 애굽의 생활이라면 세 번째 네 번째 우물이 광야의 생활이고, 세 번째 우물을 팔고 광야로 오는 제자가 됐다면 네 번째 우물을 파므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났고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다섯째 우물을 팔 때 성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난을 받게 되는데요. 불같은 고난으로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주셔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고 여섯째 우물과 일곱째 우물을 팔 때 영광에서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때 바로 바울의 고백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듬 걸고 제자가 됐습니다. 광야를 나왔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 바울이 다 버리고 얻고 오자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7장 1절인데 예수를 놓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것이에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이제 영광 속에 들어간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니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했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배성을 여기면 따라주세요.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놓기 위해서 다 버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멘. 버리고 가다가 취하다가 버리고 가다가 취하다가 그러니까 달려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결혼도 포기하고 고난당하는 한 분 예수를 놓고자 원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왜 나왔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좋은 성전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놓기 위해서, 희미하게 된 예수를
완전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여정 속에 교회를 생활 속에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몰려냐 좁은 길로 갔다 그래요. 그러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기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왜 좁은 길로 가느냐? 생명을 얻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통해서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이 아멘. 예수를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완전한 뒷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고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고 많으니까 광야에서 다수가 죽은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아요. 찬단이가 적으니라. 자,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에 들어가는데 그 구원의 문이 되신 주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를 얻고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 끝에 예수를 얻음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안식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는 것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가야 할 교회를 통해서 불같이 기도함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예수 안에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의 누구를 보지 못하리라 하자.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니까 못 만난대 그래요. 주님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 땅에서 임하는 천국은 내버려 두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러면서 7장 35절 36절 보면 명절 큰 날에 큰 날 그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저도 제자들처럼 한때는 기시고 병고치고 능력을 했겠지만 결국 사도들이 제자들이 받은 그 영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들이 받은 오로지 기도에서 받은 능력은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이 많은 것이에요. 엄청난 충만함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봤어요. 나도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신명 걸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는 본성대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소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놓고 그 가나안 땅 구원의 영광을 들어간 이게 선지자들의 사도들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요 시편 21.5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니라. 구원해야지 이제 끝내야지. 구원으로 말미암아 종기하게 내 몸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이 구원입니다. 참된 안식이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가 광야 여정을 달려가잖아, 그죠? 세 번쯤 울파고 네 번쯤 울파고 다섯쯤 울파할 때 그때부터 천국이 이제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말세 그리스도를 얻을 그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을 받아요. 자, 이것이 선지자들이 받은 구원이고 뭡니까? 사도들이 받은 구원인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뭐라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간절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해보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영광에 달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이 구원이 뭐냐면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하러 주님이 나타나는,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이고요. 사망을 멸하러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얻게 구원이 있어야 25장 8절이고요. 사망을 영원히 피하러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 계보서 1장 10절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보러 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영광이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히 이제는 편대받고 향방이 없는 자가 아니라 확실한 편대와 향방을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내가 달려가는 끝에서 희미하게 만난 주님을 이제는 확실하게 만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